지금부터 국가대표 박남매 승부욕을 제대로 자극할 6일의 미스터 싱글을 지금 공개합니다. 되게 화려하다. 내 직접 보니까 더 화려하네. 더 포스 있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던 박세리, 박태환 그들과 함께 대결을 펼칠 6일의 미스터 싱글. 자, 그럼 지금부터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미스터리 싱어. 귀여운데? 전 세계 어린이에게 사랑받은 귀여운 목소리의 주인공, 여고생이 된 아기 상어. 아, 아기 상어 노래 부르면 내가 여고생이 된다. 아, 뭐야? 되게 잘할 것 같아. 약간 어색한 것 같기도 하고. 자, 2번 미스터리 싱어입니다. 미스터 나이팅게일의 힐링 보이스, 뼈 때리는 가창력, 정형외과 김가루사. 턱선이 정형외과 얼굴이야.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아니, 하만이 정국영 화가 아닌데. 3번 미스터 싱어. 너무 닮으셨는데? 어머, 너무 닮았다. 과연 이들은 어떤 관계일지 예상되시나요? 키 빼고 다 닮았네. 현악 소울 듀오. 둘 다 닮았어. 형제. 형제. 4번 미스터 싱어. 저건 방송에 나왔던 분 아니에요? 어? 부산함 눈에서 꼬리 뚝뚝. 그의 타다 눈 맞은 제주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과 서울 교대생. 아, 좀 어색하다. 아니야, 연인 아니야. 약간 눈빛에 자본주의가 있어. 5번 미스터 싱어입니다. 와. 뭔가 뮤지컬 느낌 나는데? 이분 때문에 매 학기 수강 신청 대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뮤지컬과 미남 교수님. 화장이 뮤지컬 화장인데 뮤지컬 화장? 아, 근데 오늘 학원이 다 실력자 학원이다, 그렇죠? 어, 입술이 와, 잠요. 자, 6번 미스터 싱어입니다. 실력자, 실력자. 저런 분이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맞아. 노래를. 오늘 어떡할 거야? 땅을 벗삼아 노래하는 농부, 농사 짓는 가락골 천인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농사 짓기에는 얼굴 너무 고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선배님 아니십니까? 이분 잘하시죠. 여유 있으시나요? 당신은 누구의 목소리가 보이십니까? 진짜 와서 보니까 더 모르겠다.